안녕하세요. 라이딩 베이스의 강창용입니다. 오늘은 기타가 입고되었기 때문에 제가 용병 임정호 씨를 투데이스 기어에서 납치해서 데려왔습니다. 네. 투데이스 기어. 네. 오랜만에 또 수련을 하네. 투데이스 기어는 투데이 기어인가요? 투데이스 기어인가요? 투데이스 기어. 아니 지금 몇 년을 하셨는데 아직도 S를 어디 붙지? 투데이스 기어인가? 네. 요즘에 사실 굉장히 바쁘십니다. 방송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한 6주째 그쪽에서 네. 또 투데이스 기어에서 못 찍고 있잖아요. 네. 바빠서 회사가.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라이딩 베이스에서 또 찍는 거는 거의 1년 만에 또 출연하셨네요. 네. 네. 저희 집이 도보로 예, 여기 그 오프라인 샵에서 예. 도보로 한 15분 정도 거리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쉽게 올 수 있는 예. 가장 쉽게 올 수 있는 바로 쉽게 납치를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납치한 이유는 예. 기타가 입고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예. 저는 올해 굉장히 많은 기타를 수입하려고 오더를 했는데 굉장히 안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저한테 이제 교습 받으시는 분도 예. 그 왠지 민망하지 않습니까? 직통 전화를 아시지만 예. 또 제가 굉장히 바쁘신 분이라고 뭐 예. 어쨌든 않으셨어요. 주문을 했는데 예. 주문을 애타 기다리고 있죠. 예. 전전긍긍하시고 발을 동동동 구르시다가 예. 예. 그리고 천만 다행이네요. 예. 막 밀려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들어온 기타는 이제 샌드버그 기타 중에서는 가장 상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 피스 에이지드가 들어간 예. 예. 샌드버그 DC 모델입니다. DC. 말장난인데 캘리포니아는 트레디셔널 저쪽 스트라토캐스터 쉐비고 DC는 예. 뉴욕의 수도 예. 저기 워싱턴 DC잖아요. 예. 근데 또 하나의 뭐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예. 텔레타입을 DC라고 해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맨날 물어본다면서 까먹었는데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이 텔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예. 이게 팬더사에서 상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쓸 수가 예, 없구나. 쓸 수가 없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T 뭐 클래식 T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DC라고 이름 바꿔서 했는데 예. 자, 뭐 그럼 간단히 소개해 보면 네. 색상은 여러분이 뭐 민트 그린이라고 하던데 서프 그린으로 많이 통일되어 네. 있는 색상이죠. 서프 그린 색상에 블랙 피카드, 그다음에 샌드버그 자체 피업과 트레디셔널 브릿지. 네. 그다음에 3웨이 토글과 네. 볼륨 톤 샌드버그의 특징이 있죠. 예, 예, 톤을 뽑으면 이따 보여주시겠지만 예. 두 개의 픽업이 험버커로 묶입니다. 예. 미니 험버커 사운드 같은 거. 예.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제 4볼트 체결되어 있고 예. 그 컨트롤 플레이트, 아니 맥 플레이트는 없어요. 얘네 예. 모델은 원래 없고 예. 하드 레릭된 메이플 렉, 그 다음에 메이플 지판에 다딘네이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보면 정밀하게 정말 올드한 그 느낌들이 이렇게 잘 살려있다는 거. 버클 기스 부분, 그 다음에 피킹하면서 닳는 부분, 네. 그 다음에 특유의 담뱃빵 이렇게 잘 살렸죠. 야, 이거 어떻게 해요? 정말 토치로 잘 굽습니다. 네. 아, 직접 공방에서 네. 또 보셨겠군요. 네, 네. 잘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재활용 불가 표시 붙어 있고요. 네. 이거 항상 왜 붙는지 모르는데, 네.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티지한 컨셉이라도 정훈 씨가 좋아할 만한 네. 또 기타라서. 아, 그래서 저를 호출하셨군요. 네, 그 제 친구 박웅은 여기서 뭐 트레몰로 안 붙어 있고 안 달려 있으면 섭섭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써 기타 전용 뮤지션이라 예. 빈티지는 또 임정훈 하셨겠죠. 아, 예. 그럼 한번 사운드를 조금씩 들려주시면서 감상평 오늘 첫 만남이잖아요. 네. 샌드버그 마스터피스 한번 네. 조금씩 들려주시죠. 한번 클린 쪽부터 한번 좀 들어보시네요. 사용 이펙터는 다 소스 오디오로 네. 하고 예. 있습니다. 소스 오디오 제가 우리 강 선생님 페달을 그대로 예. 엮어가지고 중간중간 뭐 페달링도 좀 해보고 예예 예. 이게 다 베이스 기타 랑 기타 겸용이에요. 저는 그래서 애프터 쇼크가 달려 있지만 저기 있는 거를 제가 아까 앱으로 체인지했습니다. 네. LA 레이디의 모델로 네. 드라이버로 체인지했고요. 네. 뭐, TS808 냄새도 낼 수 있고 뭐 여러 네. 가지. 그래서 나머지는 뭐 공간계들이니까 기타 베이스 겸용입니다. 그래서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들려주시죠. 네. 일단 클린 소리만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네. 좋아하시죠? 네, 그렇죠. 지금 네. 좋아하니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마샤를 그래서 조만간 헤드를 살려고요. 아. 지금 암팩 헤드로 하니까 네. 좀 사운드를 좀 저 평균적으로 들었고 싶어하는 고객분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언제 한번 정우 씨 한번 돌아다니다가 좋은 네. 마샤 앰프 중고 나오면 아.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예 그리고 뭐 다음은 또 뭔가요? 네, 페달링을 좀 하면서 다양한 좀 사운드를 좀 입혀서 한번 소리를 또 들어볼게요. 뭐 여기서 그 뭐 스테레오로 뺄 수는 없지만 앰프로 저희가 지금 마이크에서 소리를 내는 거라 근데도 좀 걸어보고. 네네. 뭐 명불허전. 예. 금세기 최고의 베스트셀러 네미시스 진레이를 걸어서 아 저의 효자죠 장가를 가게 해준 원동력이죠 네. 네. 전체적으로 제가 좀 빈티지하게 좀 잡아놨어요 네네네 네. 페달링을 좀 해보겠습니다 트레몰로까지 같이 걸었죠 네. 네. 5 기능도 있습니다. 지메드릭스 처음 잡았고요. 값을 하는 기타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주 잘 먹고 있고요. 예, 예. 또 이제 다양한 또 예, 사운드들이 또 구성되는 기타들입니다. 네네. 정우 씨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단 팬더 빠잖아요. 일단 팬더를 좋아하죠. 팬더를 네.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물론 깁슨도 되게 네, 좋아하고. 깁슨을 제일 좋아해요. 예. 네. 그 되게 좋아하고. 그러니까 깁슨을 여기서 비교할 수는 없고 그냥 팬더를 놓고 비교하자면 그 넥감이랑 네. 네. 플레이어빌리티에서 좀 이제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을 텐데요. 네. 어떤 차이가? 공률이 한 보통 9.5 되거든요. 네. 예, 보통 빈티지 팬더 같은 경우 9.0? 예, 공률이 굉장히 깊죠. 근데 얘는 되게 편편해요. 그래서 한 11 정도?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얘는 되게 편편합니다. 기타가 그게 네. 이제 가장 다른 점이라 볼 수 있고요. 얘는 네. 근데 그 장단점이 있어요. 코드워크 할 때는 편편한 지판이 좀 더 편한 것 같고 예. 공률이 있으면 밴딩하기가 거기다가 BTG 팬더들 보면 프레트 낮기 때문에 밴딩하기도 되게 힘들고 근데 얘는 외관상의 어떤 빈티지함과 그 다음에 플레이 컨디션도 다 예, 예.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역시 모던 트레디셔널이라고 그렇죠. 그 트레디셔널한 건 다 이제 외관에서만 가져오고 기능적인 건 다 모던하게 챙기는 그런 면이 있는 거죠. 네. 여기서 이 텔레도 뭐 중중중 나오나요? 아 중중중 지금 근데 중중중이 지금 없어요. 중중중 세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네. 중중중 이펙터 이게 사실 그 창녀 형님 보드라 중중중 네. 안 쓰시지 않습니까? 안 쓰죠. 예, 근데 살짝 제가 이따가 네. 한번 다른 기타 리뷰할 때는 한번 예. 핸드폰으로 중중중 모델을 한번 거기다 넣어서 예.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앰프에서 개인 걸어도 될 것 같고요. 예. 앰프에서 개인 걸어도 된다. 예. 어쨌든 간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네. 그거 한번 차이를 좀 디테일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각 픽업별로 요 프론트 그냥 두 개 다 쓰는 거 네. 리어 그 다음에 네. 리어 험버커로 묶는 거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한 모델만 가지고 한번 해보죠 디스토션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한번 예. 간단하게 그러면 이게 딜레이는 좀 방해가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드라이브를 걸어놓고 아까 클린에서 조금씩 들려드렸으니까 예. 디스토션을 걸어놓고 네. 설명을 하면 프론트부터 네. 네. 쇼크 애프터 쇼크를 걸어보고 한번 소리를 내볼게요
손을 내볼게요. 천천히 하나씩 예, 예. 네,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프론트부터. 저는 요 뽑아서 같이 예, 스플릿 때는 요게 되게 좋아가지고 블렌드 되는 요 사운드가 되게 좋아서 과거에 이제 싱싱한 기타에다가도 톡을 하나 달아가지고 묶어서 그렇게 많이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샌드보그 고유의 네. 매력적인 소리가 아닌가. 뭐 요 제품 말고도 스트레스도 다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리어만 써서 좀 아쉬운 면이 있을 때, 네. 그러니까 험버커를 쪼개서 쓰는 그런 쪽보다도 오히려 싱글을 묶어서 쓰는 게 오히려 좀 더 실용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예, 예. 솔로 할 때도 되게 이런 톤 메리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기타가 확실히 되게 웜해요. 얘네는 예, 웜하고 되게 그쵸 따뜻하고 좀, 조금 예. 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운드적으로 보자면 저 팬더는 좀 더 밑바닥에서 올리기 때문에 웅장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게 좀 감싸는 그런 게 있고 예. 얘네들은 그보다 약간 위쪽에서 치기 때문에 좀 더 펀치감이 있고 웜한 느낌을 두 가지를 좀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위로 올라오면 꽁꽁 너무 이게 미드레인지로 가니까 예. 그 중간에 묘에 있지 않나. 예. 그래서 나름 샌드버그가 좀 이제 뭐랄까 실제 무대에서 이렇게 돼야만 밸런스가 맞겠다라는 계산하에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쵸. 예, 앰프 쓰면 실제로 배음이 더 나오니까 로 서브로 같은 게 이렇게 써야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기타 스타일이 좀 사랑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웅형님 안 계시니까 하는 소리인데 존서 이렇게 밝은 톤보다는 그리고 확실히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샌드버그 스트레트를 몇 대를 이제 쳐봤는데 전체적으로 좀 드라이브 톤이 좀 머디하게 좀 빠져요. 근데 그런 사운드들이 좀 대중음악에서도 좀 폭넓게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딱 정우 씨 느낌에는 맞죠. 머디한 예, 게 좀. 예. 근데 이제 요즘 트렌드가 좀 약간 그 힙합이나 이런 게 좀 인기가 좀 있는데 이게 비트를 어떻게 표현하건 뭐 저기 우리가 뭐 분배부로 표현하건 뭐라건 예 다른 이제 베이스나 이제 기타 톤을 들어보면 굉장히 빈티지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요. 이 과거에 이제 닥터드레 형 판 들어봐도 그렇고 그런 리즈가 이제 예 지금까지도 이제 프로듀서들한테 비트메이커들한테 그대로 고스란히 예,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톤들을 또 많이 원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가요 시장에서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을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이런 머디함을 갖춘 웜한 예. 머디함을 갖춘 샌드버그 기타를 저는 네. 예,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제가 정우 씨한테 맡겨서 저 본인이 쓰는 환경에서 녹음하는 게 아무래도 최고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한번 여력이 된다면 네. 녹음 샘플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간단한 리뷰는 여기서 하고요. 심화 리뷰는 안 팔리는 동안 제가 한번 그동안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빨리 나갈 일은 없거든요. 네. 네. 심화 리뷰는 좀 거사를 치르신 뒤에. 네, 제가 네. 좀 이제 좀 거사를 다음 주에 좀 치르고 네. 네. 제가 이제 정우 씨한테 정우야 이거 좀 너가 집에서 너의 장비로 홈레 코팅을 좀 해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네.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기타의 리뷰는 여기서 마치고요. 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딩 베이스에서 강창용, 네, 임정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